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은 일본에 있는 세연 씨가 은원 씨에게 보내는 사연입니다. 은원이에게. 은원아, 나 결혼한다? 일본 여잔데 참 착해, 예쁘고. 엄마 병원 간호사로 만났는데 엄마한테 잘하는 나한테 감동 먹었다나. 이름은 쿄코야.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엄마와 나한테 참 잘해줘. 오늘은 쿄코가 우리 집에 와서 불고기를 해줬는데 셋이서 식사를 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 옛날 우리 식탁은 어땠지? 하도 오래 지난 일이라서 잘 생각은 안 나지만 너 때문에 나는 참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 커피는 아침에 네가 타주는 게 최고였는데. 결혼식은 여기서 조촐하게 할 생각이야. 쿄코한테 네 얘기를 했더니 꼭 초대하라 그랬는데 대답을 못했어. 내가 맨날 너 이야기만 하니까 좀 삐진 것 같더라. 그러니까 너도 남자친구 생기면 내 얘기 너무 자주 하지 마. 또 연락할게. 안녕. 밑에 또 추신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슬퍼서 싫어하는데 은언이가 너무 좋아해서 그냥 좋아졌어요. 은언이가 좋아하면 그냥 저도 좋아야 되거든요. 은언이가 좋아할 거예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은원 씨와 세연 씨는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이였나 봐요. 근데 왜 세연 씨와 은연 씨가 친구 사이가 되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마도 은연 씨가 이 사연을 듣고 계시다면 세연 씨의 결혼 소식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낼 겁니다. 근데 전 참 안타까워요. 마음도 많이 아프고요. 세연 씨가 왜 그때 잡지 않으셨어요? 남자가 이렇게 한번 딱 잡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세연 씨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사랑에는요,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요. 나도 용기가 참 없었는데. 알아요, 날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사랑하는지